영등포구가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송국제연수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조기룡 구청장이 강사로 나와 청년 및 조직 비전 공유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기본인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행복중심 영등포구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청렴도 평가, 그래도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국민공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1위를 할 정도로 성과를 냈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거든요. 또 그만큼 화합소통이 없었다면은 여기가 왔겠느냐. 한국생산성본부의 조영근 강사도 나와 변화의 시대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특강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가 조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강조하고 신바람 나는 조직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또 마술을 접목한 참여형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들의 정서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소통 화합하는 창조적 조직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